この左ハイキックをかいくぐる。 At the same time, and both of them...2004년 바넷은 UFC에서 약물 투여 사건으로 껍데기가 싹 벗겨진 채로 프라이드로 건너와 최강의 타격과 크로캅과 대결을 준비 중입니다. 긴장하는 바넷에 비해 광을 팔면서 긴장을 푸는 크로캅. 에헤, 쌌네. 결의를 다지는 바넷. 지면 나가리 되는겨. 경기 시작했습니다. 바넷 초반 강력한 러시로 크로캅을 밀어붙이며 클린치와 니킥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성난 크로캅의 하이킥이 홈런성 타구가 되어 담장을 넘기고 기회를 놓칠세라 잽싸게 올라타는 바넷. 프로 레슬러 출신의 피지컬 대빵 좋은 바넷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어쩌면 프라이드 최강자를 상대로 1승을 날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밑에 깔린 크로캅이 바동되는 순간 갑자기 탭을 치는 바넷. 틈을 보이자 원투 치고 냅다 밀어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건 바넷의 왼쪽 어깨가 탈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여, 무슨 레고 팔이여? 당기니까 쑥 빠져. 자신의 팔이 껴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들려는 순간 꽉 잠긴 왼쪽 팔이 무게와 힘을 이기지 못하고 탈골이 된 거죠. 싱겁게 끝난 이번 경기 대신 다시 한번 바넷에게 기회를 주는 상남자 미르코 크로커프. 과연 2차전에서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1년 뒤 다시 만난 두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펀치와 니킥을 섞어주며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안면 들린 상태에서 펀치 맞고 비틀거리는 미르코 크루코프. 클린치 상태에서 끊임없이 니킥이 들어오고 그러다 번지수 잘못 찾은 바넷의 니킥에 표정 일그러지는 크로캅. 이란 싸가지. 거리가 벌어지자 바로 뒷손 스트레이트. 바넷은 초근접전에서 크로캅의 체력을 갉아먹는 전략을 쓰며 경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듯. 그때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는데 크로캅의 버팅에 부상을 입은 바넷. 크로캅 그 틈에 힘을 충전했는지 킥과 펀치로 분위기를 반전.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두고 크로캅의 마지막 테이크다운. 옆구리와 안면에 파운딩 꽂아주고 일어서는 미르코 크로커프. 1차전처럼 날로 먹진 못했지만 크로캅이 판정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되죠. 반면 바넷은 뜻밖에도 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년 뒤 다시 프라이드 무차별 그랑프리 결승에서 크로캅을 만나게 됩니다. 젠장! 달려드는 바넷을 향해 시원한 미드킥 한 방. 데미지가 있었던지 크로캅과 격렬한 클린치 싸움을 하는 바넷. 동시에 로우킥으로 크로캅의 다리를 묶으려는 작전 같은데 어림없다. 다시 미드킥에 얻어맞고 쓰러지면서 애원하듯 크로캅의 다리를 잡아보는데 데미지가 쌓이면서 니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푸시에 뒤로 벌러덩. 올라타는 밀고 크로커프. 그러나 경기 잠시 중단. 눈가에 살짝 커팅이 났습니다. 이번엔 킥으로 크로캅을 압박. 그러나 1급 타격 자격증 소지자인 크로캅에겐 그저 빈틈투성이. 클린치 상태에서 바디샷 맞고 다운되는 바넷. 사정없는 크로캅의 절구질이 시작됩니다. 기회를 잡은 이상 2차전처럼 힘들게 끌고 가지 않고 끝내려는 거죠. 틈이 보일 때마다 얼굴 주름 펴주는 크로캅의 콜라겐 펀치가 들어가고 벌써 피부가 탱탱해진 바넷. 순간 일어서려는 크로캅의 오른손에 서밍 당하면서 외마디 비명. 마지막 콜라겐 펀치 맞고 탭을 칩니다. 어쨌든 서밍이 아니더라도 경기 내용 측면에서 크로캅이 우세했다는 걸 인정한 바넷이 큰 이의를 달지 않고 깨끗하게 승복. 오늘은 3년에 걸친 두 남자의 숙명적 트릴로지를 감상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디오스!